오늘은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올봄 첫 황사까지 말썽인데요. 어제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황사가 발원해 평소보다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더욱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는 더 건조해지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봄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1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와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5도나 낮게 출발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1도 예상됩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